일본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라면. 라면. 라면 말고 또 하나. 몰라요. 라면밖에 안 먹어서. 스시. 아, 스시. 맞죠. 그래서 또 일본이 또 저렴하게 그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스시를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스시 외에도 다양한 걸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되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회전초밥 체인점인데요. 이 지점이 특별한 건 이제 좀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는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지점이라서 모든 걸 터치로 주문하고 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제 시작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따다 기맙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을 보지 말고 그냥 다 일단 4개씩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맛있겠다는 건 그냥 다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면 되네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여기서 하면 되네요. 와,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다. 그니까 여기 물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물은 아마 물은 저희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희 거는 이제 주문한 게 이 레일로에서 저희한테 꼬리는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뭐 최첨단 기술이네? 와. 근데 이게 양옆에서 이렇게 되니까 좋네요. 편하게. 한국으로 다 돼 있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오긴 오나 봐요. 커피도 있네? 여기 다 있어. 근데 디저트 종류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끝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하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우리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이제 익숙해지셨는데, 벌써. 제공이 바랍니다. 생존 본능.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시켜서 게임이 시작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게임 무슨 게임이에요? 한번 이거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거 게임에 당첨되면 뭐가 있을 거예요. 아. 오. 사진 찍어서 여자친구한테 자랑합니다. 난 오리지널 스시 먹지예요. 혹시 나중에 여자친구랑 일본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 뭐 기회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도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여자친구는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아, 진짜? 시를 써요. 아, 진짜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결이 안 맞는데 잘 맞고 있습니다. 오, 다르기 때문에 더 어울리는 게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와사비도 깔끔하게 도전되어 있네요. 네. 젓가락 안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타다키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스시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오. 마코토니 어, 마코토니. 오, 맞아요. 마코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마코토니. 마코토니가 진심이야. 네, 네, 맞아요. 제가 기억했습니다. 오, 마코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진짜 맛있네요. 여자친구 데려왔으면 되게 좋아했겠다. 아, 진짜. 아, 여자친구는 해물파거든요. 아, 진짜. 여자친구 고향이 바다여가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할 겁니다. 여기 밥도 뭔가 그냥 밥이 아니네요. 맞아요.
밥은 약간 붉은 쌀밥이래요. 어세요. 혁명적으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았는데 오사카에서는 라면만 먹었다니 참 슬프네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맛있습니까? 여러모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첫날이지만 숙소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사카에서 그런 기억 때문에 아 일본은 숙소는 기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세 번 다 이상한 숙소 잡아가지고. 아 진짜. 옛날에 그 김정일이한테 요리해줬던 후지모토 겐지였나 이름이? 왜 이거 해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점심 하나 먹겠다고 혈기 뛰었다 하더라고요.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 네. 시민들은 굶고 있는데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좋다. 조회사랑 먹어볼게요. 식감이 살아있네.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수고해, 수고해. 슬프죠, I like. 아, let's go. 오, 아, 안다, 안다, 안다. 오, 됐는데요? 와, 그런 거 맞나? 안 되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조금 미국어 좀 부드러운 느낌.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오늘 예산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 배 터지게 드셔도 됩니다. 와. 네, 스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살면서 제 돈으로 시켜 먹은 적이 두 번 안 돼요. 아, 진짜? 10년 살면서 까먹은 적도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간 거지. 아... 제가 셀프로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오늘 먹어보고 마음 바뀔 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가서 먹으면 또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어. 아, 마음 바뀐 증거가 여기 있네. 네. 생각보다 애기 입맛이어서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 요거 맛있겠다. 일본에 와서 가장 진지하신 것 같은데 표정이 지금. 지하수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나이스. 이거 제가 또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살찌잖아요. 제로 아이스크림 몇십 개 사놨어, 냉장고에. 아, 진짜? 네. 소스 보이. 맛있네요. 뭐,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 저 새끼 정말, 정말 많이 먹는다, 이러게. 녹차 케이크 맛 김치. 지금 약간 본인 배에 몇 프로가 차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에이, 얘기 안 해요. 솔직히 마마 이만큼 더 먹을 수 있어요. 어, 진짜? 그건 너무 배부러 먹어. 마음 먹으면. 아, 진짜? 아유. 그 정도, 아직 한 반. 일단 기분 좋은 정도. 아. 진짜 다르구나. 대박이다. 그런 기분 좋죠. 고치소 사마데스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혁상. 여자친구한테는 답장 왔어요? 네요. 사진 보냈더니 뭐래요? 너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놀리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되게 부러워도 하고. 아. 여자친구 목까지 제가 많이 먹겠습니다. 나중에 꼭 여자친구 데리고 와주세요. 아, 네, 기회가 되면 초대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네, 또 이제 먹방 전쟁을 하러 또, 네, 전쟁 준비하러 찾아가지. 짠해.